올해에도 빠지지 않고 광복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싱글벙글 광복절에 대한 FM 여성들의 재밌는 발언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2019년도 네이트판에 니네 솔직히 일제강점기 때 살았으면 이라는 재밌는 글이 올라옵니다. 조회수는 무려 26만회를 기록 중인 이 글에는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네는 독립운동 가능해. 나는 진짜 벌벌 떨고 있었을 것 같아. 내가 괜히 깨시민인 척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개개인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1분이라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는 구구절절한 말을 하면서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라는 독립투사의 어록을 적어놓는 우리 한국 여성들. 그녀들은 앞다투어 독립운동은 못해도 친일은 안 한다. 난 독립운동 했을 거다 죽어서라도 했을 거다 나라 빼앗긴 억울함에 어떻게 살아가냐. 영웅은 난세에 탄생하는 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투사들도 일제강점기가 아닌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평범했을 거다. 한국인들은 다들 가슴속에 위급할 때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간다. 같은 식으로 애국심을 불태우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모습. 하지만 재밌는 건 이 댓글이죠. 지은이 일동을 싸내 일제강점기는 고사하고 당장 여자들 북한으로부터 나라 지키라고 아우성쳐도 군무생이 유세불인이 발광하는 주제의 모 독립운동 등떠밀어도 못한다고 뻗대는 족속들이 독립운동을 퍽이나 자처하겠다. 지그들이랑 살부대끼는 한남들은 아직도 강제징용 강제징병 당하는데도 남의 일처럼 여기는 년들이 달도 그 시대에 일본의 부조리에 반기를 들겠다 현생에나 관심을 갖는 게 어때 무지랭이 년들아 라는 레전드 댓글이 달리게 되죠. 와 진짜 속이 다 시원한 일침이 아닌가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FM하는 여자들이 어째서 독립운동 투사들에게 감정을 이입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네이트판 글이 똑같이 여성시대에 작성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여성들은 강제징용 강제징병 크크크 지그가 뭐 나라를 위해 큰일하듯 말하노 같은 소리를 하는가 하면 막댓 뭐야 지가 독립운동 한 줄 알겠네 안 봐도 맨밑 댓글 한남은 친일행이노 같은 소리를 하면서 올바른 소리를 한 댓글을 향해서 친일이라 규정하는 여성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한국 여성들이 보여주는 FM니즘의 어머니라 불리는 메갈에서는 과거 도시락 폭탄 아저씨는 왜 손가락이 장애야? 아 몰랑 안 궁금해 설명하지 마 깔깔 장애 아저씨 불쌍하단 크크 라는 식의 윤봉길 의사님과 안중근 의사님을 섞어놓은 상태로 조롱하는 여성들의 모습 그 글의 댓글은 다들 깔깔거리며 웃는 여성들의 모습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전한 독립운동을 해야지 폭탄을 냅다 던지면 쓰나. 흑흑 아저씨 때문에 조선인을 괴롭히지 않은 무고한 일본인까지 죽었다고요. 라는 말을 하는 여성들의 모습. 그 아저씨 한남일에 불쌍할 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여성들. 된장남들 어디 도시락 귀한 줄 모르고 던져대노. 안중근 미음치은이은이네요. 아무리 일본이 나라를 침략했다 그래도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다니. 라는 소리를 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이 진정으로 독립운동을 지지한다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저는 스스로를 FM니스트라 생각하는 한국 여성들은 제발 스스로를 독립투사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조롱하는 게 FM들이고 지금도 실제로 나라의 국방을 위해 강제징용된 남성들을 조롱하는 게 FM인데 그녀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완결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부디 지금 현실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남성들을 바라봐주세요. 광복절만큼은 우리 여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남성들을 위해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머리 박고 고개를 숙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칩니다. 오늘도 나라 지키는 군인 여러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